자, 정혜민 사장과 다시 또 이야기 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러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개장이 이제 한 24분, 3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앞서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을 막 훑어봤고, 뭐, 각계적으로 막 이렇게 네. 던져봤더니, 별로 힘들어가네요. 그렇게 저도 확 그러면 와닿진 않네. 좀 각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이 그렇죠.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서 그 시장이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죄송해요, 조금, 말 끊어서. 네. 그, 이제, 위챗과 예, 틱톡 틱톡. 얘기가 미국에서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뭐못 쓰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 내에 판매되는 아이폰에, 애플리케이션에 그런 앱이 없어진다면은, 네. 제가 비유를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쓰는데, 카톡이 없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되나?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문자를 쓰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텍스트로? 문자가 조금, 예, 그동안 썼었는데 문자를 이제 조금, 진화시켜서 이렇게 좀 뭐, 사실 그런 플랫폼은 뭐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그거죠. 그렇게 돼서 애플이 네. 괜히 된소리를 맞으면은 미국의 이제 IT 기업들 전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1위잖아요. 네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제 약간 뭐좀 주춤거린다든지 이것을 국내 시장이 먼저 선반영을 하면서 IT 쪽은 한발 물러설 것인지 그럴 가능성이 아니면은 있습니다. 예. 빠질 때또 매수들이나 이것들 등장할 네. 것인지 뭐 이걸 여쭤보려고. 예, 저는 조금 IT는 조금 휘청까지는 아니고 살짝 이제 그럴 주춤 수 뒤로 주춤할 수는 물러서는. 있는데 뭐 요즘에 거의 장중 조정으로 끝나다 보니까 뭐 요즘 조정다운 조정은 사실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좋겠고요. 큰 악재라고 보기는 네,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면. 그 오늘도 제목을 소문에 사고 네. 뉴스에도 사라 이렇게 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겠네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지수가 약간 좀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이제 조정 나올 때마다 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거랑은 좀 다른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실적이나 무슨 호재가 이렇게 딱 노출이 되면 원래는 이렇게 좀 하락을 하는 이제 이런 게좀 일반적이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오히려 그게 모멘텀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 노출 이후에는 이제 하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호재를 확인 후에 매수가 더 몰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물론 이제 시장에서 그게 요즘 30 실적이 좀안 쪽, 좋으면은, 예. 그건 알고 있었어 라고 하듯이 하고, 보란 듯이 바로 되감아 네. 버리면서 그리고 시세가 거꾸로. 좋게 나오면, 좋게 나왔네. 그리고 또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을 본다면 역시 이제 유동성의 효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함부로 팔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이제 실적을 좀 좋게 발표를 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면은, 이미 뭐 좋게 발표를 한 회사들도 있고요. 보면은 일단 한화솔루션이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종목으로 한화 솔루션. 한화솔루션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하이트진로,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거기서 더좀 힘을 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요즘은 어떤 이제 뭐 정보, 고급 정보 이렇게 뭐 들어서 미리 매매하고 그게 뉴스화 됐을 때 매도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걸 좀더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충분히 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이제 한화솔루션, 하이트진로,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SKC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계속 밀던 종목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지속성을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종목 중에서는 한화솔루션, 한화 시스템, 이 한화의 두 종목 좀 기대가 되는 한화 시스템 상황으로 저는 지금 리스트에는 생각을 하고 없는데요? 있습니다. 저건 다섯 개만 쓰다 보니까 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면 한화 저기 또 시스템, 색깔 반전 있나요? 한화 솔루션만 좀 솔루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색깔 반전 네 이렇게 준비하라 일단 오늘 첫 번째 타이틀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도 사라 그냥 사라는 얘기군요 네. 네. 주식 함부로 팔면 낭패를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살짝 밀릴 수 있는 환경이나 조정받을 수 있는 환경은 개장 초반에 있지만 네. 뭐 여기에 환율이 좀 오르고 미국의 IT 기업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지만 그래도 나는 간다. 가죠. 네, 네. 좋습니다. 두 어딜 번째 잡고 어디로 가나요? 갈지.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는 이것도 보고 갈까요? 네. 잠깐 쉬었다. 아니 곧바로 그냥 바로. 갈까요? 네. 좀 빨리 말을 아니, 말씀드리자면, 천천히 하셔도 예, 돼요. 좀 요즘에 대형주들이 힘을 좀 내고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거라고는 또 다른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지수랑 네.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산식을 또 이렇게 네. 힘? 그렇죠. 그러니까 힘은 네. 이제 질량하고 이제 가속도에 가속도? 이제 비례를 해서 가는 건데. F가 힘입니까? 네. 힘입니다. 뭐의 약자죠, F가? 네, 포스죠. 포스. 포스. 네, 신민영 아나운서에서 포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네. 네. 매스, 네, 액셀러레이션 이렇게. 오, 좋아요. 네. 그런데 중학교 안 나오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네, 이렇게 등장하면은 산수가 갑자기 헷갈릴 네. 때가 있어요. 아, 저는 지수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 우리 역사적 고점이 우리 코스피? 네, 뭐 2600, 600? 예, 그리고 코스닥은 930인가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이 오르는 것이고 그 대형주들이 만들어낸 퍼포먼스를 집계한 게 지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대형주 쪽에서 오히려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SK하이닉스를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만 요즘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이 거래 대금이 좀 좋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실적을 계속 좀 늘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짧게 좀 요약을 좀 드리자면 저는 거래 대금 관련해서 증권주들이 이 역사적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로 증권주들도 상당히 여기에 좀 힘을 보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이제 트로이카라 그래서 이제 은행, 증권, 뭐 건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 상승기에 가장 빛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좀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래도 이제 증권주 정도는 여기에 좀 빛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형 증권사들도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만큼의 더 빠른 그런 이제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빙 둘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권주들도 이제 과거에 약간 전당포 같이 뭐 주가 담보대출로만 먹고 사는 시절에서 본격적으로 좀 이 주식 수수료가 좀 올라오는 단계니까요. 이 신고가를 내는 만큼 증권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스트 주십시오.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증권주 없는데? 네, 증권주는 앞에 따로 쪽에, 말씀드리려고 예 네, 앞에 빼놨습니다. 쪽에 있었네요. 네. 네. 자, 하여튼 뭐 리스트 보시면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네. 공적으로 넘길 가능성 2,600 포인트. 그러면은 이제 앞서 이제 계속 사자 매수의 관점이고 시장 긍정적으로 공격적인 관점이니까 삼성전자와 현대 리스트 좀 주시겠어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중에 색깔 반전 있나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네. 리스트? 네. 네네네. 요건 좀 이따 다시 네.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네, 신미영 아나운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포스가 느껴지는, 포스 맞나? 네, 하여튼 힘이 느껴지는 우리 신미영 아나운서입니다.